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입니다. 울산 김호곤 감독 그리고 부산의 아닉스 감독 모두 오늘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면 패배와 같은 상황입니다. 고슬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. 울산 고슬기 자 올려줍니다. 루시오를 스쳐 지나갑니다. 루시오 발을 쭉 뻗어봤는데요. 루시오 김신욱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. 김신욱 선수 빠져나가는 순간 원참호 부심이 길을 들었습니다. 부산의 공격 앞에 파그너가 임상엽 수비 끌고 들어갑니다. 일단 수비에게 막혔습니다. 임상엽 슛 김영강이 막아냅니다. 임상엽이 좋은 기회를 맞았었는데요. 국가대표팀 서정원 코치 가마 코치도 울산 문수 경기장 찾고 있습니다. 박정우 다시 한번 임상엽 오른발로 슛 김영강 쳐냅니다. 위기를 넘겼습니다. 울산 강력한 임상엽의 슈팅. 울산 오른쪽 빠져나갑니다. 올려주고 김신욱 그러나 골키퍼 이범영 선방입니다. 김신욱의 그 큰 키로 헤딩을 시도. 부산의 프리킥 울산 걷어냅니다. 박승일 수비 3명 울산의 역습 박승일 치고 나갑니다. 가운데로 곽태비 들어가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박승일 곽태비 연결 곽태비 가운데 루시오 놓쳤습니다.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. 울산 루시오 크로스 곽태비 페릭션 2번명의 선방입니다. 부산 실점 2기 넘겼습니다. 울산의 스로잉 공격 수비수 곽태비까지 골을 노려봤습니다. 부산 파그너 앞으로 양동현 들어갑니다. 양동현 옵사이드 아닙니다. 슛 옆으로 흘러갑니다. 김영광 못 맞고 옵사이드를 잘 빠져나온 양동현 슈팅 김영광 못 맞고 골아웃. 설기현 조금씩 좁혀옵니다. 설기현 안으로 넣어줍니다. 일단 막혔습니다. 박승일 그리고 고슬기 골입니다. 골 고슬기 중거리 슛. 이범영 골키퍼의 약간의 실수가 보이는데요. 방향을 놓쳤습니다. 추가 시간 부산 코너킥. 일단 헤딩 옆 그물입니다. 아쉽네요. 시간이 없는 부산입니다. 부산의 공격 일단 펀칭 다시 한번 헤딩 밀어넣습니다. 양동현 김영강이 잘 막아냅니다. 득점 기회 놓치는 부산. 경기 끝났습니다. 이상용 주심의 긴 휘슬. 올 시즌 부산 울산 원정에서 3패. 울산은 남은 대구전에서 이제 무승부만 기록해도 6강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.